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급증하였습니다. 이에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7년 광진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 센터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 및 심리검사, 예술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과다 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가족이 함께하는 대안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5시간에 넘어갔습니다. 전동혁 교수님. 중학교 6회기 교육은요, 이제 초반에는 스마트폰 중독, 인터넷 중독에 관한 이해 전반적인 설명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자기에 맞는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매 회기마다 산정해보고 다짐해보고 그리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실생활 때라든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관해서 뭐 이렇게 역할극이라든가 퀴즈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활동 찾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끌어냅니다. 인터넷 예방교육.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해서 중독인 애들이 있을까봐 그걸 예방합니다. 지장이 될 정도로 조금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?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전자파나 그런 것 때문에 뭐 몸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인터넷 페인들 학교 시간에 막 졸기도 하는 애들이 몸 건강도 안 좋아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성격이 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성격이 급박해지고 친구들과 놀 때 인터넷만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해요. 중독의 현황은 아주 심각합니다. 사실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부분들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누구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이 두 가지를 미리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먼저 예방이 되고 나서 사용을 해야만 건전하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그런 인터넷의 좀 편리성 이런 것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서울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 스스로 과다 사용의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.